자, 아두이노를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당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버전에 그 운영체제의 버전에 맞는 거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 여기 시작에서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장치 관리자의 시스템 정보를 보면 64비트라고 되어 있죠. 네, 64비트면 64비트 버전에 맞는 거를 버전에 맞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자동으로 실행하는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스크래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스크래치 실행을 위한 어도브 에어. 근데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닫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 버전에 맞는 비주얼 C++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드라이버가 설치가 됩니다. 네, 이네 개를 한꺼번에 설치를 해서 사용자는 이한 번의 설치를 통해서 바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연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USB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를 위해서는, 여기 연결 단추가, USB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해야 될 게, 연결을 눌러보면, 세 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USB 연결, 6번, 7번은 뭐냐면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리기 위해서 블루투스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누르면 지금 블루투스가 지금 페어링이 되어 있거든요. 네,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치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에서 DG0001이라는 게 검색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죠? DG0002.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누르고 연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을 1, 2, 3, 4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자, 추가 블루투스 옵션을 눌러보면 뭐가 있냐면, 콤포트가 있는데, 두개 중에서 어떤 게 송신 포트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니까 지금은 6번이 송신 포트죠. 송신 포트가 중요합니다.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자, 처음에는 펌웨어가 있어야지만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USB 먼저 연결을 먼저 해줍니다. 자, 연결이 되었죠? 나오고, 눌러보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펌웨어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네, 100% 됐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USB 선을 뺍니다. 빼고 자, 빼고 빼죠. 그래서 빼서 힘드네요. 없애고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자, 예, 준비가 되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지금 전원이 완전히 꺼져 있죠. 꺼져 있어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배터리를 준비를 합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면 자, 연결을 하면 연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이 깜빡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모드를 블루투스로 바꿉니다. 자, 바꿨죠? 네, 바꿨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해서 자, 연결을 누르면 이제 포트가 두 개만 남아있죠. 그죠? 6번하고 7번만.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포트가 됩니다. 6번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돌아왔죠?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 상태에는 지금 이것만 연결된 선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선이 없고 여기 보시면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그죠?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어서 연결이 원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제어가 가능한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LED가 지금 회로를 보시면 13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13번 연결되어 있고 12번, 11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륨을 짜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13번을 켜보겠습니다. 네. 13번 켜졌죠? 자, 복사해서 12번, 네. 12번 켜보겠습니다. 12번도 켜졌죠? 네. 복사해서 11번. 11번도 네, 켜졌습니다. 자, 이거를 1초 간격으로 껐다 켰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 로우, 복사. 로우, 복사. 로우. 제어해서 1초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 자, 이거를 1초 기다리기. 자, 계속 껐다 켰다를 하는 건데요. 자, 너무 하니까 0.1초. 네. 0.1초.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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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로 바꿉니다. 1초로 바꾸고 무한반복을 해봅니다. 자, 네, 됐죠? 자,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죠? 되죠? 그죠? 네. 한번 목대보겠습니다. 0.1초 간격으로 계속 껐다 켰다 켜지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네, 전혀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USB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무선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작동이 되고 있죠. 자, 멀리까지 또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본격으로 한번 가까이 갖다 놓고요. 자, 모터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모터를 여기서 모터를 5번하고 6번 연결되어 있으니까 6번 255 네, 6번이죠. 6번 255. 자, 되게 되고 있죠. 그죠? 아, 예, 되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요. 예,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죠. 소리 나죠? 자, 꺼보겠습니다. 네, 꺼집니다. 네, 그래서 원격으로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켜지고 있죠? 자, 선이 없습니다. 네. 자, 멀리서 이렇게 완전히 선이 없는 상태로 10m까지도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